2주 만에 조회수 500만 회 구독자 만 명이라니 믿기지 않네요. 다들 저에게 궁금한 점이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Q&A를 받아봤습니다. 그렇게 그리긴 하는데 저는 사실 한쪽 눈만 써서 그립니다. 복잡하긴 한데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가보니 한쪽 눈이 시력 측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선천적으로 난시가 심했는데 몸이 불편한지 본능적으로 왼쪽 눈을 안 쓰다 보니 퇴화된 거라고 하더라고요. 이것 때문에 군대는 가지 못합니다. 빨리 졸업한 이유죠. 그래서 오른쪽 눈을 감으면 암막을 친 것처럼 까맣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. 근데 저는 시력이 안 좋으면 다 저 같을 줄 알았어요. 그래도 다들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잘 그리니 뭐 별 신경 안 씁니다. 교수님들의 반응이요? 보통 그만 좀 그리고 쉬라고 말리셨고 대단하다, 잘하고 있다 많은 걱정과 응원해 주셨어요. 그리고 항상 너의 스타일이 있다라고 말해 주셨어요. 그리고 인스타 태그 삭제를 깜빡했더니 제 얼굴을 좀 보셨더라고요. 그래서 포기하고 보여드리려고요. 어차피 작가 활동을 하며 얼굴은 자연스레 알려지게 될 텐데 다른 사람한테 공개되는 것보다 그냥 제가 하려고요. 현재는 쉬면서 다양한 일러스트를 그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유튜브가 떡상할 줄 몰랐는데 이참에 유튜브를 열심히 해 돈을 모아 작업실을 구하는 게 최근 목표입니다. 학생 때는 모작이 원칙이어서 이렇게 그렸지만 작업실만 생기면 아예 제 스타일의 창작 불교 미술 작품을 계속 만드는 작가가 될 겁니다. 우주가 배경인 불교 그림과 현대의 다양한 사건 사고를 묘사하는 현대 불교 미술, 서양화와 결합한 불교 미술 등 그리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. 솔직히 안 어려운 과정이 없었죠. 배접이 잘못돼서 번질까, 물감이 안 먹을까, 붓으로 선 잘못 그으면 수정도 못하고 색은 묽게 최소 5번은 중첩시켜서 칠해야 하고 그림 크기가 너무 커서 사다리를 타서 그릴 때마다 무서웠고 가끔은 막대한 작업량에 막막했던 적도 있습니다. 신경 쓴 부분이라면 어느 한 곳도 실수 없는 완벽한 현대불교 미술을 그리고 싶었던 게 있네요.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중첩 안 시키고 떡지게 바르면 선이 안 보여서 다시 스케치해야 합니다. 고등학교 입시 시절에 불교 미술을 소개해준 지인이 있었어요. 화려하고 이쁜 걸 좋아하다 보니 딱 관심이 생겼죠. 특히 신경 쓴 부분은 인물의 이목구비를 아름답고 모든 걸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고 싶었어요. 입시 영상은 또 따로 올리겠습니다. 동양 화재료인 분체, 먹 등을 기본적으로 사용했고 진금과 아교라는 액체 등을 사용했습니다. 작품은 현재 개인 소장 중입니다. 후에 개인전을 열 때 공개하겠습니다. 다들 꼭 초대해드릴게요. 그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잘 그리는 것보다 내가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또 다양한 실패를 통해 경험치가 쌓이고 성장하는 과정이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. 빛과 어둠이 강조되면서 부드럽게 그림이 풀어지는 게 너무 경이로워요. 제가 그리는 일러스트와 쇼츠들은 전부 핸드폰으로 그립니다. 이것 나중에 설명드릴게요. 그냥 미련하게 그립니다. 그림에 막막하고 힘든 건 당연한 겁니다. 쉬운 그림만 그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실력도 늘고 본인의 생각이나 그림 수준이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해요.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힘들어해봤자 능률만 떨어지고 멘탈만 점점 나가지 않는 거 하나 없이 비효율적입니다. 그리고 본인의 그림에 만족하면 절대 실력 안 늡니다. 미술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흥미를 느꼈어요. 그러다 보니 취미가 된 거고 직업이 된 겁니다. 생각해보면 미술 작가인 어머니가 학원을 하셨어서 접근성이 좋았던 것도 있네요. 그림이 왜 좋냐고요? 재밌으니까요. 예체능은 원래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분야가 맞습니다. 그래도 진짜 좋아하신다면 절대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다들 여유 있게 그리는 건 아닙니다. 비슷한 질문들이 많아서 묶어서 답변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. 짧지만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앞으로 더 좋고 다양한 작품들을 그리고 현대에서만 볼 수 있는 제 불교 미술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며 소통하고 싶어요. 항상 곁에서 지켜봐주세요. 구독 부탁드립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